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가장 최근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최신의 디자인에 맞춰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oday we are very pleased to invite to the experts and academics from Analog Devices, Microchip Technologies, and Texas Instruments and Vital.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강연은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것처럼 아날로그 디바이스, 마이크로칩,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바이코, 그리고 저희 보신 것처럼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같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나는 이번에 인덕터를 어떤 제품에, 아까 말했던 LM5175 같은 제품에 싱글 인덕터로 나와있는 싱크로스 버부스트를 설계를 했다. 근데 어떤 이렇게 스케매틱 하고 혹은 뭐 그걸 웹인치로 보내주셔도 돼요. 저희가 SMD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향후에 제공하는데 현재는 다 이렇게 D타입으로 네, D타입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누가 그 파워 개발했던 군용을 옛날에 내가 아날로그 파워를 개발했던 게 있는데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와 능력 좋다 그래서 가서 딱 봤더니 이거 뭐지 다섯 개 꽂혀 있는 바이디렉션이라는 거는 이제 피드백 없이 그냥 예. 전달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넌 레귤레이션. 예. 넌 레귤레이션. 아유, 빕니다. 찍혔는지 이제 네.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아니에요? 맞아요. 아 네. 동영상이에요? 잘 나오고 있어 얼굴.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진우 차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진우 차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봇 세션에서 USB Type-C 인터페이스하고 파워 딜리버리 관련된 부분을 강의해 주시고 이진우 차장님께서 바쁘지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불구하고 생각하셔가지고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은 마음에서 이번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D 네, 설계 교육 마치고 상도 하나 받았네요. 가방도 갖고 짠. 저쪽에 코엑스가 있고요.
감사합니다.